1번은 일단 우리가 그 표준형에서 꼭지면 좌표를 배울 때 여기 a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p 제곱 q인데 이게 지금 x축의 방향으로 p,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꼭지점이 p, q인데 여기가 없으니까 괄호가 없으니까 여긴 꼭지점 옆에 0,3이 돼요. 따라서 x축의 방향으로 평 이동하지 않았고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 이동한 그래프라고 했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3의 그래프는 y는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다. 3만큼 이렇게 성질을 써야 되고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다. 이렇게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프이다. 따라서 이제 축하고 꼭지점을 써주면 되는데, 축은 y축을 축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게 x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x는 0이잖아. x는 0 이렇게 쓰고 꼭지점에 x 좌표 쓰는 거니까 얘가 y축 이렇게 쓰고 얘를 축으로 x는 0을 축으로 하고 꼭지점이 0,3이고, 그리고 얘는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일단 써야 돼요. 이게 한글 쓴건 이거. 아래로 볼록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이렇게 X축, Y축을 일단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림 그려졌으면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찍어요. 꼭지점의 좌표 0,3이고, 이거 자체가 Y절편이 되니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만 잘 표시하면 돼. 0,3만. 같은 방법으로 지금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0,-2가 되니까 얘도 문제가 나오면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이 동안 그래프입니다. 축은 x축을 축으로 하고 꼭지점은 0,-2이고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여기 한칸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접어서 이렇게 올려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이 이동한 그래프. 그래서 그림을 여기 한칸 올라가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고 꼭지점의 좌표는 0,1입니다. 이렇게 답을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위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2번. 이 문제는 이것도 똑같이 아까 1번하고 할때 똑같은 방법으로 쓸 거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있고 뒤에가 없으니까 0이 되죠.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다. 일단 우리가 외웠던 거 요거 한글 쓰고 이동한 그래프이다. 따라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하고 x는 마이너스 2를 축으로 하고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니까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이고 최고차항이 음수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성질을 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림은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먼저 찾죠.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0, 여기다 점을 찍고 위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돼. 그다음에 참고로 여기 y절편 쓰고 싶은 사람들은 y절편은 x가 0일 때 y값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모눈종이가 나오면 마이너스 2,0 정확하게 찍고 0,-4 찍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좀 완벽해지죠. y절편까지 표시하면. 자,
자, 4번, 이거 다시 연습하는 문제도. 얘도 y는 2분의 1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꼭지점이 1,0이 되죠. 그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림을 이렇게 해서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림이 아래로 올라가 이렇게 되겠죠. 꼭지점의 접근 잘 찍으면 돼. 얘는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3,0이 꼭지점을 찍고 이렇게. 따라서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3,0이고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x 축의 방정식 x는 1이고 이런 식으로. 3번. 일단 일반형으로 나오면 표준형으로 먼저 바꿔야 되죠. 표준형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제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1차항까지 같아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4x 여기 플러스 4가 되려면 마이너스 4x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반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요 마이너스 4가 앞에랑 곱해져서 플러스 4로 나가니까 여기는 2.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쓰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얘 아니면 요거 그대로 써도 되고 얘의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꼭지점 좌표가 지금 2,2가 됐죠. 꼭지점 좌표 2,2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이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이다. 써야 하고, 그 다음에 따라서 축은 X는 2를 축으로 하고, 꼭지점의 좌표는 꼭지점의 좌표는 2,2이고 그 다음에 최고차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다 이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래프 그릴 때는 뭐 공간이 없네. 일단 x축 y축을 이렇게 그리고요 꼭지점의 좌표 2,1을 찍어요. 이렇게 2,1을 찍고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게 그릴 건데 y 절편을 확인을 해줘요. x가 0일 때 y 값이니까 마이너스 2죠. y 절편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찍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여기도 y 절편도 써도 되고 아예 성질 쓸때 y 절편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다음 1번, 이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여야 하죠. 플러스 5, 그리고 여기는 반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리하면 여기까지 묶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앞에 마이너스는 플러스 1이죠. 꼭지점 좌표가 1,6이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죠. X,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6만큼 평행이동한 거 1,6 이렇게.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게 그릴 건데 y 절편이 5죠. 0,5. 그럼 여기다 점을 여기 0,5 이렇게 점을 찍고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 일단 표준형으로 먼저 바꾸면 y는 2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4x 반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4 있어야 되고 5. 정리하면 y는 이 x 플러스 2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여기. 그러니까 모른 종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쓰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면 돼. 근데 y 절편 5니까 여기 가서 5라고 이렇게 쓰고 그다음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 아래로 여기 꼭지점이 되게끔 아래로 볼록하게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